오늘 이 시간 나도 매력 있어 라는 큰 주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말하기보다는 굉장히 귀담아 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게스트 선생님들은 어떠셨나요? 오늘 이 시간 자리를 본 게? 다 매력 있었어요. 아, 좋았습니다. 좋았어요. 상대방의 매력으로 인해서 나의 매력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상대의 매력을 또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어요. 전에 이렇게 대화를 안 할 때는 솔직히 그가 수업한 지 꽤 됐잖아요. 수업한 지는 꽤 됐는데 내가 뭐 이인순 선생님이나 연순아 선생님이나 남승훈 이제 DJ나 이영지 학생 같은 경우에 이렇게 수업은 있었어도 이렇게 대화하는 시간 없었는데 오늘 이렇게 대화하고 보니까 굉장히 매력이 있고요. 아, 우리가 이제 얼마 하루 한 번 남았잖아요. 아쉽고 그래서 계속 이후에 5월 10일 날 있는 익산 서동 축제 때 한번 멋진 활약을 정말 기대해 볼 만도 합니다. 아쉽게도 이 시간 마무리를 쳐야겠네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 영화 중에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그만큼 사랑받고 싶다는 하나의 표현이지 않을까요? 가장 성숙한 사랑은 내가 사랑하니까 사랑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분명 많은 매력을 갖고 계실 거예요. 오늘 하루 동안